828m 상공에 매달린 채 건물 외벽을 질주하는 장면은 이 영화 시리즈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아찔한 이 장면은 2010년 완공된 세계 최고층 빌딩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학계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빌딩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현대 도시하면 빠질 수 없는 초고층 빌딩. 하지만 아무리 높은 빌딩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 도시와 건축은 혁신적으로 변화했고 마천루 가득한 수직 도시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바벨탑. 이는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었고 결국 신의 노여움을 사 바빌론은 멸망하게 되죠. 이 신화적 상상력은 수직 도시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좀 더 높이 오르려는 인간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전기 자동차와 함께 현대 도시의 3대 발명품이라 불리는 엘리베이터죠. 현대 도시인들의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우리의 일상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기원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두레박이 달린 밧줄을 회전하는 원형 바퀴에 걸어 끌어올리거나 건물을 지을 때 무거운 돌을 밧줄로 묶어 고정 도르래를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고정 도르래의 원리는 현대의 엘리베이터에도 적용되는데요. 맨 꼭대기의 고정 도르래에 줄이 연결돼 있고 줄의 양끝에는 사람이나 화물이 탈 수 있는 카와 카의 절반 무게의 균형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 도르래에 의해 줄이 풀렸다 감겼다 하며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돼 왔습니다. 약 200년 전 나폴레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계단 대신 의자와 도르래를 이용해 여왕을 층과 층 사이로 이동시켰다고 전해지고 우리나라에선 1910년 조선은행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 엘리베이터의 존재는 혁명과도 같았죠.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9세기 말 알렌의 조선 체류기를 보면 엘리베이터를 처음 탄 조선인 공사 일행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습니다. 올라갑니다. 조종수의 말과 함께 우리는 튀어나가듯 위쪽으로 끌어올려졌고 일행 중 한 사람이 공포에 질려 지진이야 하고 소리쳤죠. 이처럼 과거의 엘리베이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전엔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겨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킨 건 1853년 등장한 미국의 발명가 엘리샤 오티스였죠. 뉴욕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에서 엘리베이터 역사상 길이 남을 하나의 퍼포먼스가 등장합니다. 오티스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엘리베이터에 탄 뒤 조수에게 줄을 끊게 한 거죠. 줄은 끊어졌지만 오티스는 멀쩡히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는데요. 최초의 안전 엘리베이터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티스가 발명한 낙하 방지 장치의 원리는 승강기 지붕에 연결된 밧줄이 끊어져도 승강기 양옆에 철로 만든 톱니에 걸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게 되는 건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현대의 엘리베이터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한국 승강기 안전원을 찾아 엘리베이터 검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많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승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승강기의 각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요.
가장 먼저 검사가 이뤄진 건 기계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핵심 부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통 일반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운 한번 해볼까요? 네, 다운이요. 점검 전 엘리베이터를 저속 운전 모드로 전환시키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자동 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 전환을 시킨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저속 운전 모드로 전환을 시킨 후에 검사 수행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 전환을 시킨 후에 엘리베이터가 수동 운전이 전환이 되고 저속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 다운을 실시했고요. 반대로 업을 실시하게 되면 기계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줄을 감아 올리는 줄 도르래와 로프의 마찰력으로 움직이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모 상태는 안전과 직결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엘리베이터 주 도르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프라고 하고요. 이 도르래하고 로프가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때는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홈이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찰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도르래의 마모 상태를 체크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버뉴 캘리퍼스로 측정을 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약 6.61mm 정도 언더커트 잔여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도르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 차례는 조속기인데요. 조속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를 감지하여 정상 속도를 초과했을 경우 엘리베이터의 비상 정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업을 해줘야지. 엘리베이터 카박스라 그러죠. 카박스가 로프에 지금 매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프가 어떤 원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절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제동기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엘리베이터 중력에 사람이 타고 있는 카가 카 무게와 사람이 타고 있는 무게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자유낙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속기라는 장치를 설치해놨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조속기를 강제로 돌려 작동되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조속기가 정상적인 속도를 벗어나 회전할 경우 무게추가 원심력에 의해 원통형 풀리 바깥쪽으로 벗어나며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조속기 로프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카 박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카가 움직일 때 이 조속기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카의 속도를 얘가 감지를 하면서 다닌다는 얘기죠. 엘리베이터가 전격 속도의 130%를 벗어나면 어김없이 조속기의 과속 스위치가 작동됩니다. 스위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비상 정지 장치가 작동되는데요. 비상 정지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좌우측에 설치되어 작동 시 주행하는 레일을 카에 부착된 쇠기가 물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됩니다. 기계실에서 모든 테스트 과정을 마쳤다면 엘리베이터 문을 수동으로 강제 개방한 뒤 본격적인 정기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로프와 승객이 타는 엘리베이터 카 내부와 상단 부분을 검사합니다. 승강로, 엘리베이터 다니는 통로를 승강로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승강로 안에 이 통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카 상부에 타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저속 운전 모드로 전환시킨 뒤 카 상부에 타기 때문에 검사는 안전하게 이뤄집니다. 이게 조속기 로프입니다. 아까 기계실에서 본 조속기 로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저희가 과속이 발생해서 기계적으로 캐치가 동작이 되게 되면 이쪽을 꽉 잡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고 조속기 로프는 기계실에서 잡아주니까 못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쐐기가 탁 무너지는 거죠. 승강로에서는 또 하나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도어 개폐 장치입니다. 과연 이건 어떤 원리일까요? 엘리베이터가 제층에 없을 때 외부에서 강제로 승강장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게끔 하는 인터롭고 잠금 장치 기능, 여기 보이시죠? 락킹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 그래서 바깥에서 강제로 열려고 해도 여기 락킹이 걸려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도어 개폐 장치는 엘리베이터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 해도 막아주는 도어 잠긴 기능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도어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강로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무게추와 이동 시 무게추가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정기 검진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각 벨트류와 안전에 관련된 부품을 모두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실, 엘리베이터 상단과 하단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검사. 엘리베이터 상단부의 모든 점검이 완료되면 이제 하단부의 점검이 이뤄질 차례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피트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통로의 제일 밑입니다. 저희가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볼 거는 하부 쪽에 설치된 안전장치하고 요 위에 보시면 이게 엘리베이터 카 바닥이에요. 사람이 타는 카 바닥 밑에.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제 안전 스위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위치들을 좀 우리가 작동 상태를 확인하러 내려왔습니다. 다음! 자, 다음 하겠습니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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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엘리베이터 완충기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최하층에 정지하지 못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더 내려갔을 때 그때 요 체대를 요게 꽝 치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추락 시 충격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셈이죠. 엘리베이터가 검사 기준에 엘리베이터 이 잡고 다니는 와이어 로프라 그러죠. 로프를 보통 3번 이상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인승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리겠지만 550kg 용량 같은 경우에는 로프 3번을 걸렸는데 로프 한 번에 10배 이상 안전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뭐 로프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더라도 막아주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엘리베이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2007년부터 엘리베이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케이지는 선박용에서 사용되는 케이지인데 실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케이지는 저희 공장에서 조립해서 출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부품 단위로 현장에 출하돼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조립해서 설치하고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도가 됩니다. 그 인도되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부품 수는 약 2만 2천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완성되기까지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덩치 큰 이 장치는 권선기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도르래 역할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상기의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특이하게도 권상기 프레임은 약품으로 깎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권상기 프레임 안에 코일을 감아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석이 되는데요. 권상기의 완성본은 고정밀 가공을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3차원 정밀 측정기로 마지막 검사를 마칩니다. 자, 이 장소는 3차원 측정 장소로서 엘리베이터의 모든 부품을 만들어지고 나서 그 만들어진 부품이 엔지니어 의도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소로서 아주 미소 단위, 미크론 단위까지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권상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것은
권상기의 명령을 내리는 제어 장치, 바로 인버터인데요. 인버터는 전기, 전자, 기계장치 전반을 제어하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인버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엘리베이터가 명령을 잘 실행하는지 확인하고 각 엘리베이터마다 들어가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춰 일일이 맞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권상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테스트하는 장소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어디로 가라든지 엘리베이터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부품으로서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엘리베이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엘리베이터 문의 제조 과정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알맞게 자르고 구부려 양쪽 문의 형태를 만드는데요. 연속적으로 여닫는 엘리베이터의 문은 테스트가 필수여서 여닫는 시험만 연속 100만 회. 그 테스트 기간은 무려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과 달리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그대로 포장해 현장으로 출하, 현장에서 조립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은 지상 205m, 지하 15m로 세계 최고 높이의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엘리베이터는 속도에 따라 분속 90에서 105m를 일반, 180m 이상을 고속, 300m 이상을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구분합니다. 테스트 타워에 설치된 것은 분속 1080m까지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50층을 올라가는 시간을 재봤습니다. 놀랍게도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50층을 올라간 시간은 27초. 일반 엘리베이터와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하네요. 좁은 승강로를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공기의 마찰음이 발생하고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생겨나기 때문에 소음 방지와 진동, 이명 현상을 줄이는 특수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진동과 소음을 억제하는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캡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케이지나 도화 구조 설계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움직일 때 엘리베이터가 상하 진동이 심하게 됩니다. 그 상하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능동형 행진동 제어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진화된 엘리베이터는 줄과 도르래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류는 위아래는 물론 건물과 건물 사이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끝이 없는 인간의 상상력과 높이 오르는 욕망은 우주 엘리베이터의 현실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상하행만 운행을 하지만은 좌우도 움직이고 대각선까지 움직여서 승객들을 도어 투 도어 서비스 개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들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미래 한 20년 내에는 우주에 엘리베이터 정거장이 설치가 돼서 우주까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엘리베이터가 한참 연구돼서 실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상상 속 재미있는 엘리베이터가 속속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상징이자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엘리베이터.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높은 곳을 편리하게 오르려는 현대 도시의 꿈은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스마트 엘리베이터의 등장으로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 속 행복한 엘리베이터를 만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